성경에서 이 부분만큼 논쟁이 많고 의견 갈등이 많고 또 고집이 센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 그만큼 각자가 고집이 세고 의견이 분분하고 아주 큰 목소리로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격의 교회가 되고 이 말씀을 보는 데 따라서 저런 교회, 저런 성격의 교회가 되고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계속을 하더라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4절까지 잘 그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종의 입을 감찰하사 잘못된 소리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종에게 또 부족하고 준비가 연약한 모든 것, 나약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메꾸어 주시고 이날 밤에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사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많은 우리 선배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지금도 냄새가 한이 없이 납니다. 주여 우리 이와 같은 자세로 나와서 성령이 기쁘게 내 마음속에 안주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송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시간 우리를 성결케 다시 구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히게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감추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먼저 신학적인 문제부터 조금 정리를 하십시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부분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배경을 잘 검토를 하셔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를 바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내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딱 오려내가지고 그것만 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만 하시라고요. 다른 66권의 성경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 배후에 구약이 있고 그 배후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또 그 넘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서신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과 근거를 놓고 이 부분을 검토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기분이야 그렇죠. 아, 여기에 있는 이 사건대로 나에게도 한번 일어나 봤으면,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사건이 그대로 한번 일어나 봤으면, 갑자기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하늘에서부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고 눈을 떠보니까 불의 혀 같은 형체가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하고
갑자기 막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말들이 터지고 온 서초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구경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아, 그렇다면은 나도 좀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뭔가 좀 변화가 될 텐데 하는 이런 욕심을 사람들이 은근히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딱 해석해버리면 날마다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한 번도 반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기다려야 될 거예요. 요사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이상한 방언이나 좀 튀어나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막 거드름을 피우고 떠들죠.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방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능력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는 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위치에 서서 가르치지 않으면 양떼들은 형편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약속의 성취죠. 자, 어디에서부터 우리 소급할 수 있습니까? 2장에 보면 요엘서 인용이 나오는데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베드로가 인용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때 와가지고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얼마 못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 성경은 예.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뚫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주님께서 전부 약속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할 것이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요.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너희에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사람들이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직전에 너희는 반드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사건이 아닙니다. 120문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도 기도와 이 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냈고 자 첫째 약속했기 때문에 보냈고 성령을 보내셨고 또 하나는
무엇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보내셨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고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이 먼저 오고 성자가 뒤에 오는 법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구해도 성령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권세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마치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시켜 놓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성령은 오시지 못합니다. 오실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 이런 사건을 가만히 볼 때 이것은 오순절 개통에서 말하듯이 자주자주 번번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신 그 일이 반복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이 처음 이 세상에 임하신 것도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환희를 하며 말구 위에 찾아와서 기뻐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저 유대 산촌에 있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죠.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찬양했지만 그 찬양이 반복되지는 아니했죠. 왜냐하면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성자가 오시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지상에 오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 사역도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사건이 아니에요. 참 이런 면에서 오순절 개통의 사람들은 몹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면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신학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언이라든지 어떤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가며 끌려가는 거예요. 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같으면 이것은 한 번 성령이 임하심으로 끝나는 역사지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에게도 불의 혀같이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교회에 주심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에 관한 찬송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것이 우리가 아까 부른 175장입니다. 그 나머지 뭐 불과 같은 성령이요 뭐 또 뭐요? 또 빈들의 말은 풀같이 하는 찬송 이런 찬송은 신학적으로 볼 때 어딘지 모르게 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나서 오 주여 불같은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또 하고 한참 기도하고 찬송하면 또 임했다가 또 성령이 기분 나쁘시면 또 떠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침 좋은 찬송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참 이거 난처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썩힌 일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있죠. 한두 번인가요? 어디 그게? 그렇게 썩힐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나요? 도망가셨다가 제자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방문 열어놓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드디어 또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성자 예수님 한 번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도 썩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한 번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성령의 마음을 괴롭히고 성령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진통하고 괴로워하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과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뭐 이런 찬송. 나중에 또 빈들의 말은 불같이, 왜냐하면 날 비가 오니까 부르기는 부르겠습니다만 꼭 성령이 뭐 가셨다가 또 오시는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뜻을 많이 위축시켜놨어요. 그렇죠? 참 내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꾸 불순종하는 면이 있고 게으른 면이 있고 육적인 면이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어떤 데 제재를 받아버려요. 이럴 때 빈들의 말은 불같이 내 영혼이 몹시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지 성령이 가셨다가 오셨다가 단비처럼 또 공중에 계시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항상 읽으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오순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속에서 성령이 그때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까? 무슨 재주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도록까지 확인하겠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역이지. 갑자기 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기도해서 간절히 사람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부정하는 어떤 신학자나 이 사실을 부정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 성경 거꾸로 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또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강림은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의의를 갖느냐 하면 교회의 탄생이죠. 신약교회의 탄생. 여러분, 교회가 임신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신약교회 임신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되죠?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신약교회가 하고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입니다만 응아 하고 이제 고고의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온 세계가 요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교회가 출생한 거죠. 그럼 해산기간은 언제요? 신약교회 해산기간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한 9개월 될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길어요.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만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신약교회의 해산은 신약교회의 잉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되기 전에 신약교회가 한참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갈 때 소속된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는 사도들이요, 또 믿음 좋은 여인들이요, 또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신약교회 하나의 잉태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계셨나요? 그들에게 성령이 거하셨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거한다기보다도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주 있었어요. 성령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나 잉태는 해산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전합니다. 제자들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리보다 못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이것도 못 깨달아 바보 같은 사람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전혀 못 깨닫고 멍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잉태기간이에요. 잘 몰라요. 부자 부족해요. 이렇게 신약교회가 해산할 준비를 하고 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신약교회가 출생했습니다. 신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만찬을 나눌 때부터 신약교회는 시작되었다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원칙상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교회가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언제입니까? 네, 다시 말합니다. 신약교회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모여서 예수님과 예찬을 나누며 성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던 성도들의 그 집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인 것도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앞에서는 베일이 가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아니한 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만삭되어 있는 교회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어떻게 됐나요? 세상 앞에 교회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의 강림은 교회의 탄생, 즉 교회의 생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실 때 누구로 인해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도 누구가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됐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지만은 사람들 눈에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받을 때죠. 세례받을 때.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듯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가시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말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잉태와 그리스도의 출발은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되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무엇이죠?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그 출발은 누구와 함께 되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의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으면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임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들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을 당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에 한 성령을 마셨다 하는 이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을 때 굉장한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 있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에게 굉장한 격변이 일어나고 또 남이 볼 때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체험적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옥 목사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의 교회의 한 몸이 되었는지 시간을 따지라고 하면 절대 모릅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나 날 보고 너는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 안 받았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일어서요. 또 옥 목사 보고 너는 분명히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체험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할 분 계시면은 이리 나오세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오순절 개통해서 말이죠. 방언 안 하면은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방진지 말이죠. 나 방언하는 사람 뭐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 뭐 건전하게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건전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에 힘이 없을 때 방언 같은 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도대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구별을 못하겠으니 그게 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체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나의 어떤 느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이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체험이 갑자기 임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따치 없는 배와 같아요.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저는 말이죠. 이 오순절 개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그 뜨겁고 참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참 기도에 힘을 쓰고 하는 면들은 참 제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 개통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 가운데도 진실한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체험, 어떤 뜨거움, 이것이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아주 아연실색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책을 보면은 오순절 개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생 받을 때 성령을 받지만은 그것으로 가지고는 그것은 어린애들 같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개통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 사람이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그만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무슨 투성이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일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육적인 사람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언하고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혜에 있어서 성숙해야지 은사에 있어서 성숙한다는 말은 통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성령의 어떤 은사에 의해서 성숙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과거의 부흥사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은사 없이 예수 복음만 전하고 은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영혼을 키워주는 부흥사들은 장수했어요. 끝까지 그들은 사역했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나 뭐 은사 받아가지고 무슨 재주 피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왜 쓰러집니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은사하고 무슨 성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이미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이 고백하고 들어가면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사이에 벌써 나는 무슨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됐습니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강해를 처음 하는 거 아닐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혼란이 일어나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은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7절이라고 하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천열 매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양합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천열 매드리는 날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밀추수가 끝날 때 즐기는 축제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보리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 후 50일 후에 따라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푸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의 견해를 제가 빌린다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50일을 갖다가 7로 전부 계산하면 7749 그렇죠. 그래 77절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7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가 남습니다. 그러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고 마지막 50일 날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주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이트푸트는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기점을 잡을 것이냐?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역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함도 구약적인 어떤 제도에 묶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계산해가지고 47주를 빼고 나면 딱 토요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안식일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은 이미 폐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그 안식일 폐지된 구제도에 따라서 성령이 임할 리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후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요일이 언제가 됩니까? 주님의 날이 주일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참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경우를 하나 든다면은 지금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죠. 한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이 1장 1장 15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사람들 120명 정도 꼭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더 많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꼭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120명? 꼭 120여 명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의 견해도 두 가지 견해입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볼 때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조시가 했습니다만은 꼭 120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까지 약 10일 동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10일 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 10일 동안 12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아닌 다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늘 기도만 했을까? 이것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시간이 나오죠. 15절. 때가 제 몇입니까? 15절에 제 3시죠. 그러면은 6시간을 플러스 시키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죠.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전 9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 모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모였던 습관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꼭 주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날 아침에 나타났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날이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던 예배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장소에 같이 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도 나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매듭을 짓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모임의 중요성. 특히 주일날의 모임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임의 중요성. 또 만약에 렌스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손을 들고 서 있었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었어요? 2절 끝에 저희가 뭘 하고 있어요? 앉아있죠?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앉아있는 이런 상태 같으면 그들은 기도하는 중은 아니었다. 무엇을 했을까?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 모임이 예배 스타일의 모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스타일은 별 달라요. 우리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여의도 부활절 예배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보셨죠? 전부 어떻게 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 있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해볼까요? 지금부터? 사람들이요. 참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요. 이 힐링을 참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뻗치고 힘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확실히 필링이 다릅니다. 그렇죠? 필링이 다릅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하는 것보다도 손 들고 이렇게 부르면 확실히 필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필링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적인 이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러 가가지고 뭐 개개나 진친나래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개개나 진친나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벌렁 일어나가지고 개개나 진친나래 하는 사람하고 볼 때 느끼는 필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있는 그 심적 표현을 밖에 있는 어떤 행동과 일치시켜서 표현할 때는 훨씬 더 느낌도 강하고 마음이 빨리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모임에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비도 오고 또 여러가지 분주하시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미 뭐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은 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에게도 약속이 아직 무한정으로 있어요. 성경 말씀 전부가 아직도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치 없어서 오늘도 세계 전역의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날 밤이라도 응심하시고 참여하세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회에 한 시간을 빠졌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당신이 빠진 그 집회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나려주실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전무후무한 내 마음의 은혜를 당신은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에게도 약속이 아직 무한정으로 있어요. 성경 말씀 전부가 아직도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모이는 시간만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참여하세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회에 한 시간을 빠졌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당신이 빠진 그 집회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나려주실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그 집회에 나려주셨다면 당신 그 시간에 빠짐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은 받았나요? 네? 성경 보면 절대 밖에 있는 어떤 사람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유대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장로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있다가 같이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장로회에 있던 사람이나 집안에 있던 사람이나 꼭 같이 장소가 틀려도 예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모인 자에게만이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까?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점, 어려운 점 주님께서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